네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역시 공룡 화석들이 있는 곳에서 또 발견되는데요. 자, 이것은 새 종류인 것 같습니다. 저 공룡들 중에서 익룡이나 아니면은 조류에 해당되는 공룡 같아 보여요. 뿌리가 확실하고요. 얘는 진짜 뿌리가 확실해서 조류에 해당되는 게 맞고 눈 같고요. 이 눈이 정확하게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쪽에도 눈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양쪽으로 상당히 멋있는 공룡이네요. 네, 이거는 방향 익룡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조류 중에서도 좀 특이한 조류. 타조보다는 좀더 상당히 싸납고 날카로운 이 정도가 뭐 독수리보다 큰겠죠? 뿌리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. 뒤집어 볼까요? 자, 아이고, 자 일단 반대로 자 이제 가서 뒤집어 보겠습니다. 와우, 5kg 정도 되고요. 확실히 윤곽이 정확하게 살아있네요. 어유, 이렇게 이 선이 정확하게 살아 있어 가지고 이 경도가 높은 썩돌이 아닌 아주 경도가 높은 돌화석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고마워요. 어유, 이런 거는 거의 저한테 온게 횡재 수준이에요. 진짜 조심해서 날아야겠네요, 이제. 자, 공룡 그냥 닮은 게 아니고요. 이건 공룡 돌화석이에요. 포항에는 이런 돌아서 너무 많죠. 자, 여기 한개더 있는데, 얘 보세요. 자, 여기도 보면 공룡물인데, 여기 눈 보이죠? 눈알이 딱 박혀 있어요. 그리고 콧구멍하고 입하고 이렇게 돼 있고, 머리는 이 공룡의 특징인 머리가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예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아마 좀 특이하게 이게 목일 것 같고, 이렇게 했습니다. 반대편을 봐도 눈이 있어야 되는데, 그럼 정확하죠? 얘는 참 좋은 질감에 철하고 구리가 섞여 있어가지고 보존율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. 이 동물 자체도 상당히 좋은 공룡임에 틀림없겠습니다. 눈은 아마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? 이렇게 돼 있겠죠? 요거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푹 들어간 요 부분일 가능성이 높네요. 코하고, 네, 뒤쪽, 목젖. 야, 이런 거는 진짜 경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주 보존율이 참 좋습니다. 석회암 지대에서 이렇게 참 보존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요. 네,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 부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여기는 포항입니다.